레위기 10장 1절 한절 1절 2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쇠어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불교의 그 경전들, 팔만대장경이라든지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믿는다고 벌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득심하여 너무 잘 믿으면은 우상 숭배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죠.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의 경전인 사서상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전한다고 해서 천벌을 받지도 않고 천벌을 내릴 존재의 자체가 없습니다. 힌두교의 경전인 수류튼이나 이것이라든지 다른 부수적인 경전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해석한다고 해서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 마호멧도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잘못 가르치고 잘못 한다고 해서 마호멧이 가르친 그 코란, 쓴 코란을 잘못 가르친다고 해서 모슬렘이 벌은 받지는 않아요. 그 추종 세력들이 잔혹하게 벌을 주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벌을 주시지는 않아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잘못 지킬 때에 잘못 살아갈 때에 여기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을 드렸을 때에 즉사합니다. 우리가 현대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지 않는 대로 살아가면서 자기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면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더라. 두 번씩이나 그래 나오잖아요. 혼란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해석하고 지키고 살아가면은 혼란의 시대가 오는 거죠. 바로 그 시대가 지금 시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 옛날에도 있었죠. 기독교 초창기에도 있었고 중세에도 있었지만은 지금처럼 현대의 자유주의자들, 신신학자들, 자유주의 목회자들 다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대로 전하지 않고 각색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게 안 믿도록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의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후예죠, 후예지. 이런 자들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 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할 때에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오늘처럼 일어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드렸을 때에 즉석 화형을 당하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고 받고 행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성경을 잘못 전한 해석한 사람 중에 인류 최초에는 하와 할머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쭉 보면은 뱀이 여자를 하와를 찾아옵니다. 뱀이 묻죠. 가장 강교하더라 그러잖아요. 뱀이 하와에게 묻습니까?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소리도 안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와에게 뱀이 이때다라고 고시자. 너희가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때문에 못 먹게 했으니까 먹어도 괜찮다. 먹어도 괜찮다. 그래서 하와가 눈을 들어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가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할 때에, 잘못 해석할 때에 이런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죽을까 하노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인류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려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만 해석했으면 이런 비극은 없죠. 우리가 또 창세기 19장 4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 더 없느냐? 혹시 뭐 사위나 뭐 이런 사람 더 없느냐라고 했을 때에 사위들이 있었죠. 요즘 같으면 아마 클럽에 간 것 같아요. 찾아가서 야, 이 성이 유황불로 멸망될 거니까 같이 나랑 같이 이 성을 빨리 피하자, 빨리 떠나자 했을 때 사위들이 뭐라 그랬어요? 장인의 말을 오해합니다. 곡해합니다. 자기네들이 잘못 사는 것을 알고 데리러 온 줄 알고 농담으로 여겼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서 메시지를 강단에서 메시지 전해질 때에 자기를 치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롯의 사위처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때에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의 이런 힐들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한국 교회가 유일하게 이렇게 문을 닫을까? 물론 이유는 있죠. 한국 기독교 백 몇십 년 역사 동안 이런 일은 없었어요. 일제시대 때는 강제로 문을 닫으려고 해도 더 열심히 나가서 기도했어요. 더 열심히 나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타협하면서까지 교회 문은 닫지 않았어요. 교회 문을 강제로 닫는 것은 김일성 공산주의예요. 지금은 스스로 문을 닫고 있어요.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을 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의 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단위에 헛된 이 불을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날 한국 강단이 정말로 다른 분 헛된 것을 드리지 않는지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함께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는 이런 경우가 있으리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성전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시대에 이 바이러스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 말라키 시대에도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율법사 다 있었습니다. 이 레위기에서 기록한 제사 제도를 몰라서 그렇게 다른 헛된 불을 들이지는 않았어요. 헛되이 사르지는 않았어요. 제사장도 있고 다 있었지만은 오늘날처럼 헛된 메시지를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지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하시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바로 살도록 똑바로 해석하고 살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성전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겠죠. 템포러리로 닫았다. 템포러리를 닫든 하루를 닫든 성전문을 닫는다는 것은 비극의 시작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외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날이 이르리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다. 사람이 정말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여도 얻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메리스, 우한 폐렴 때문에 문을 닫는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어제도 그대로 예배 드렸어요. 모든 교회가. 한국 교회만이 집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 안 공식 예배를 폐지한 데도 있었죠.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만 같이 미국에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찾아 왕래해도 동에서 서까지 서에서 북까지 어디를 찾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마치 뷔페집에 가서 이리저리 접시 들고 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네. 그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홍수 시대에는 먹을 물은 귀합니다. 왜? 탕류기 때문에. 오늘날 매체 틀리기만 하면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바로 해석되어지고 이 말씀이 바로 전해지지 않는 한
교회의 문을 닫는 비극의 역사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행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세 번째는 스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삶을 잘못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활을 잘못할 때에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도래합니다. 그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성경이요. 엘리 제사장과 아들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나답과 아비우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간단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원래 고기는 삶아야 되거든요. 생고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좋은 부위를 구워 먹으려고. 기름째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구워 먹으려고 가져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제사장 아들들이잖아요. 사무엘 7장 3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가 아니고 뇌물을 취하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지 말라고 모세에게 명했잖아요. 사울도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 블레셋 전투 때도 이것은 좀 억울한 면도 있기는 하죠. 사무엘이 이랫동안 안 왔으니까 제사를 드리고 출전을 했다고요. 왜냐? 끝까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사울의 최초의 테스트였죠. 거기에서 사울이 대단한 인내자는 인내자입니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인간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임하지만은 인간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사울은 버림을 받았어요. 사무엘상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말렉 전투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할아버지로부터 뭐 손자까지죠. 어른으로부터 애들까지 남녀노소 우양 사그리 멸하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좋은 것은 다 뒀어요. 사울왕이.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위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것을 멸절하기 위해서 아말렉이 최초의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시키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말렉을 전멸하라 그랬는데 살려뒀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잘못 살았을 때에 엄청난 비극의 역사, 본인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엄청난 비극의 역사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잖아요. 자기 땅 전재산을 팔아서 반만 갖다 놓고 다 그랬어요. 반이 다 그랬으면 됐을 텐데 사도 베드로 그러잖아요.
성령을 속였다. 우리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참 무섭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주로 사도 바울 형님 그러는데 오늘은 사도 바울 선생님으로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심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든지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 우리 복음을 듣는 성도님들, 정말 이 땅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인간의 철학이라든지 인간의 사상이라든지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복음을 따라 쫓아가면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한국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이단을 추종했던 세력들은 다 망했어요. 기업으로는 좀 남아있을지 몰라도. 오늘날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정말 다른 복음을 쫓아 이단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이 뭡니까? 달을 이자의 끝단자잖아요. 끝이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게 아니고 다 다르면 아예 안 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 이르기까지 주시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정말 나답과 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드렸을 때에 즉석에서 화형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바로 분별하는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바로 따르며 바로 실천에 옮겨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저희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미국이 새로워지고 세계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메리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문을 닫는 이런 비극적인 현실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애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